코아스템이라는 종목이 방송 5분 전에 도착했어요. 아마 어제 저희 방송 보시고 아 미리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에 찾아주신 것 같거든요. 자, 매수가가 지금 20만 5천 원에 20만 5천 원이 2만 500원이에요. 잘못 넣어주신 것 같아요. 네. 2만 500원에 비중 25%입니다. 써주신 것 같은데 아, 아무래도 좀 급하게 아, 내 방송 빨리 해야지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급하게 쳐주신 것 같아요. 일단 2만 500원일 수도 있고 2만 5천 원일 수도 있는데 2만 500원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클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이렇게 보내주실 때 대부분 이제 0을 하나 빼거나 더 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 오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2만 500원이 맞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2만 500원대에서 아마 이제 고점에서 더 움직일까 봐 공략을 하셨다가 지금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좀 고생을 하시고 나서 다시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네요. 일단 줄기세포 관련주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 바이오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좀 관련된 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일 때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좀 괜찮게 좀 바닥에서 조금 움직이는 그래서 이틀 전이죠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삼성발 뭐 영인프론티어라든지 이런 이제 삼성발 종목들이 삼성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바이오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달라라는 얘기 이제 속보가 나가면서 관련주 강하게 움직였는데 사실 지금은 다른 또 섹터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바람에 지금 약간 소식이 좀 무덤덤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조금 냉하게 좀 식은 좀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승을 이렇게 정확하게 차트를 가지고 그리는 이 세력들은 지금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일봉상으로 좀 짧게 봤는데요. 근데 저 그거 좀 궁금해요. 어떤 거요? 이게 증권방송 보면 뭐 세력들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인지 차트상으로 뭔가 좀 개인 투자자들이 낚이기 쉬운 그런 차트를 만든다는 걸까? 좀 어떤 건지 애매하거든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하반경직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모양을 어느 정도 이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중바닥형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양봉이 나오면서 바닥자리를 즉 그런 바닥자리를 이제 3,8,5,6,1,8이라는 이제 조정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 뭐냐면 제가 어제도 한번 기본 N자를 설명해 드렸죠. 차트는 기본 N자에서 분차트든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그런 기본 N자 형태를 많이 그리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N자를 그리는 과정에서 다 못 올라갔던 부분들, 그래서 N자를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 모자르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은 조정을 받을 때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면서 기본 N자를 완성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조정을 받는 이런 이제 현상들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그런 이제 마디뷰를 이제 공부하다 보면 피보나치 펜라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왜 그런지를 좀 알 수 있는데 이게 자연수학이라고 보시면 돼서 자연계도 여러분들 보면은 그 자연의 조화가 막 만들어지면서 이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뭐 섬 안에 뭐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한쪽에 숫자가 많게 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자연에서 만약에 뱀의 숫자가 많게 되면 먹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뱀들이 굶어 죽거나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것도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좀 과하게 되면 소멸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 자 그래서 지금 코아스템 다시 그림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 세력들이 그림을 만든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작은 N자를 한번 그렸다가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안 나오나요? 보여주시죠. 다시 해볼까요? 자 보여주시죠. 자 작은 N자를 그렸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더 여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큰 N자로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하나의 파동을 이렇게 그러니까 1차 상승이라 한다라 그러면 거기를 두 번을 꼬아서 움직였는데 한 번을 보면은 이렇게 N자형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하락 N자로 조정을 1, 2, 3, 4, 뭐 5 됐든 아니면 이렇게 빠질라가 그러니까 고점 대비 중심 정도의 조정을 받고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쪽 변과 이쪽 변이 맞아떨어지면서 움직이니까 이 모양을 굉장히 이쁘다 그래서 모양을 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빠지게 되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락 N자 쪽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이전 저점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가 실리면 다시 움직이잖아요. 이 얘기는 이제 하락이 과도하니까 이제 저항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저항 자리가 17,500원 자리하고 그 다음에서는 2만원 자리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500원 자리도 있는데 하락폭의 중심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2만원까지는
그냥 가져가줘도 나쁘지 않은. 그리고 지금 삼성 쪽에 있었던 그 바이오에 대한 이슈들이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 테마들이 돌아서 움직인다. 오늘도 아침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다가 대북 관련주 테마주들이 또다시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침만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이미지 센서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어제서부터 해서. 그래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특히 삼성발 이슈들이 돌아다니면서 좀 강하게 움직인 걸 볼 때에서는 또 다시 한번 더 제약주들 매매적으로는 이런 코어스템 기준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만 500원이시라 한다고 한다 그러면 좀 매수 가격이 좀 들어가신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제도 기본 N자에서 꼭대기에서는 절대 신규 매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공략하시면 안 되는 자리였고 조정을 받을 때 2만 500원 자리도 사실은 그렇게 쉽게 공략을 하기에는 좋은 자리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고점 부분에서 거래량들이 지금 이렇게 터지면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팔고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 물량을 받아줄 필요 없이 이렇게 만약에 사고 싶었다면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으면 올라간 폭의 중심폭 요 정도서부터 차라리 물리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쭉 중심폭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의 중심폭이면 자 이걸 한번 그림으로 정확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최대한 고점과 저점의 중간을 나누면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요 정도서부터 해서 분할 매수로 차라리 공략을 들어갔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좀 빠져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좀 성급하게 좀 들어가신 것 같고 그래서 중심에 또 중심을 나누면 그러니까 요 정도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를 했었으면 여기 네모를 쳐보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서 매수를 했었다면 나쁘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저 보세요. 한번 여기서 다음에 분할 매수 했었으면 최저점 매수까지도 거의도 들어갔겠죠. 그래서 12,500원까지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분할 매수했으면 지금에서는 수익 구간이었을 거고 2만 원이나 뭐 2만 2천 원까지 올라갔으면 꽤나 많은 수익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하지만 2만 500원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지금 좀 추가 매수해보는 건 어때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 시청자분들이 질문하셔야 되는데 옆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대변인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싶네요. 쳐드린다고요? 치는 거 좋아하시네. 자, 박수를.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면 여기서 신규 매수를 했을 때에서는 요까지 빠질 수 있을 거를 인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빠지는 자리를 봤더니 마이너스 17%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사자마자 마이너스 17%까지 내려가는 거를 인정을 할 거냐? 저는 인정 못해요. 마이너스 17%까지라면. 그렇기 때문에 사서 지금에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이긴 하지만 지금에서 추가 매수하기에는 그렇게 올바른 그 매수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정을 받을 때 좀 안전하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자리에서 그러니까 패턴을 보게 되면 장대양봉의 그 쓰리 단봉 그러니까 장대양봉의 종가가 이제 얼마냐면은 여기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노란색까지 지워지면, 자, 종가가 12,150원이죠? 맞나요? 근데 우리 차트 조금만 더 크게 띄워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차트에서 왠지 잘 안 보여요. 자, 아이고, 좋다. 종가가 15,750원이네요. 그 15,750원을 깨지 않고 뭔가 꼬리를 만들면서 움직이죠?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저게 좀 지지받는 느낌이고 뭔가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지금 이거를 지금 드립으로 하는 친구들은 15,750원 자리를 지금 지지를 시켜놓고 지금 깨지 않고 위쪽으로 지금 뛰어올리려고 왜 그러냐면 조정을 받게 되면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왠지 좀 무거워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 세력들이 여기를 깨지 않으려고 안으려고 그러는데 초보자들은 오히려 깰 때 털 때 싸게 들어가시는 거 마이너스 10에서 17%까지 빠질 때까지 차라리 싸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선수들은 지금 위치에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15,750원 종가 자리가 깨지게 되면 그냥 피도 눈물도 없이 바로 그냥 엔터를 손절을 시켜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지금 구간에서 공략해서 빠른 단타가 가능하지만 초보자들은 이렇게 조종이 내려올 때에서 장대양봉의 중심이라든지 중심 이하로 오히려 내려올 때 이런 자리에서 초보자들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신 자리고 선수들은 뭐 지금 사시든 뭐 빠질 때 사시든 대신에 손절만 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셨던 분은 제가 볼 때는 초보자일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조정받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하시고 갖고 있는 물량은 2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라. 그래서 2만 원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해서 500원 정도 차이를 한다 그러면 차후에 코어스템이 조정받으면 또 얘를 공략하거나 하면 다른 종목 쪽으로 다시 재지짐을 올바로 가격을 올바로 좀 착하게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